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강직해요. 정직하고 도리나 사리에 밝아서 예의 없고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별상신궁입니다. 오늘은 6일, 12일, 18일, 24일, 30일 이날에 태어나신 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해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혜롭고 그다음에 기가 굉장히 활발해요. 뭘 하려는 의욕이나 이런 게 많아. 내가 공부에 뜻이 있거나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 아니면 공부가 좋으신 분들, 뭔가 배우는 게 좋은 분들, 이런 분들은 그 길로 쭉 노력을 하시면 학자가 되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날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강직해요. 정직하고 도리나 사리에 밝아서 예의 없고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성격이 좀 강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난 이건 싫어.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좀 직장을 다니거나 어떤 일을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를 반대로 역이용을 하면 여러 가지의 일을 많이 가지고 재주가 많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미용사 아니면 쇠를 다루는 길이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거 한 가지에 안주하지 않고 내가 하나 처음에 배운 거를 옆에 주변에 필요한 거를 또 같이 덧붙여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성격들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많다고 보여져요. 우선은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공부에 뜻이 많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한 가지 일에 만족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뭔가, 이거에 필요한 거, 이거하고 같이 하면 좋을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찾게 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거죠. 또 배우자도 그런 거를 같이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면 나랑 같이 함께 가는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살다 보면 내가 꼭 원하는 사람을 만나지는 않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사랑하는 여잔데, 아니면 사랑하는 남잔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인연으로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결혼을 여러 번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번의 만남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내 배우자가 결정이 되거나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사업하는 기질이 많고 아는 게 많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꽤될 텐데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주변에 남자인 경우에는 여자가 많고 여자인 경우에는 남자가 많고 그렇다 보면 나하고 맞는 사람, 뜻이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뜻이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인간 정리를 하는데 결단성이 많기 때문에 좀 빨리 잘라내고 그러다 보면 그거에 대한 구설이나 이런 것도 좀 따라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내가 자존심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거는 내 사주 운명, 이거에 따라서 많이들 움직이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최대한 내 운, 그러니까 내 살아가는데 활용을 하시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빨리 헤쳐나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분들은 38세, 그러니까 40대에 아무래도 운이 굉장히 많이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초년에 공부 많이 해놓으시면 뭐 대학을 가든 뭐 어떤 그 전공 계열로 같이 쭉 공부를 하시든 하시게 되면 충분히 나중에 40대 이후에는 성공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6일, 12일, 18일, 24일, 30일 이 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